티볼리 신차 발표회에 참석한 쌍용차 대주주 마인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 마인드라 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오마이TV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듯 머뭇거립니다. Do you have any plan to meet the dismissed workers this time? 죄송한 저희 Q&A 세션이 따로 있어서요. 예, 잘 안 할까 죄송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마인드라 회장은 옆자리에 김규환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에게 굴뚝 농성이 신차 판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습니다. Might be affected by this protest and may not buy the car. No, they will not affect it. 일부분은 있는 거고. Maybe some people may be affected, but most of them will not be affected. 참 품질이 좋으면 사는 거죠. Because the quality and the spec is very good. 마인드라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당장의 해고자 복직보다 부의 창출이 먼저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To take short-term decisions, reacting to short-term pressure, which jeopardize the job security, but in order to share prosperity, you first have to create it. If the Tivoli is successful, if the turnaround of SsangYong is successful, we will very certainly recruit from the people who lost their jobs in 2009. 이에 앞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신차 발표회장 입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6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신발을 넣고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 키는 어쨌든 대주주인 마인드 아난드 회장의 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13일 신차 출시에 더불어서 그동안 풀리지 않고 반복과 이렇게 있던 이 쌍용차의 해고자 문제,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티볼리 무료 광고 모델을 제의하며 해고 노동자들을 응원했던 가수 이효리 씨도 마인드라 회장에게 해고 노동자 복직을 염원하는 영문 트윗을 보냈습니다. 마인드라 회장은 굴뚝 농성의 티볼리 판매 영향 여부에 촉각을 세웠을 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에는 부의 창출이 먼저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